헬로우, 선이. 계란을 탁 깨는 걸로 시작해볼까요? 노른자 말고 흰자만 잘 분리해둘게요. 메인 재료인 새우는 갈지 말고 칼로 굵게 다져요. 그래야 새우가 통으로 씹히는 느낌이 있어요. 덩어리가 씹히도록 이 정도로 크게 크게 다져주세요. 볼에 다진 새우를 담고 계란 흰자, 소금 착착, 청주 약간, 미림도 약간, 전분가루와 후추도 칙칙해서 수저로 휘휘 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만 저어주세요. 식빵은 테두리를 잘라주세요. 네모 식빵이 좋겠죠? 저는 마켓컬리의 도제 식빵이 좋더라고요. 테두리를 잘라서 부드러운 부분만 남으면 반 자르고 돌려서 반 잘라 4등분하세요. 수저로 빵 위에 반죽을 올리고 뚜껑을 덮어요. 옆으로 흐르지 않게 가운데를 높이 올리고 눌러주시면 돼요. 멘보샤는 기름 온도가 중요해요. 나무젓가락을 넣었을 때 살짝 기포가 나는 130도쯤 되었을 때 넣어주세요. 센 불로 튀기면 빵에 기름이 다 흡수되어 느끼함이 대박이에요. 낮은 불로 천천히 뒤집어가며 튀겨요. 빵과 새우살이 잘 붙도록 계속 뒤집어가면서 튀겨져요. 천천히 튀기다 보면 빵이 바삭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뒤집는 건 부지런하게 하셔야 돼요. 이 정도 색이 나면 건져줄게요. 밭에 건져 기름을 빼둡니다. 일단 건져놓은 다음 요래요래 세워서 기름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. 반 자르는 바삭한 소리. 새우도 예쁘게 잘 익었죠? 바게트로 하면 좀 덜 느끼한데 그래도 식빵으로 해야 맛있잖아요. 한 번에 많이 만들어두었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에어프라이어에 데워서 고급진 간식으로 드세요.